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처를 받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어느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의 상처만 가득합니다. 그런 그대에게 오늘은 위로를 전해봅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 도려낼 것도 애쓸 필요도 없다. 몇 사람은 흘러보내고 또 몇 사람은 주워 담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곳곳에 숨어있는 인간 괴물은 씩씩하게 무시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돌려주며 사는 것만도 충분히 바쁜 인생이다. 결국에는 모두 지나간다. 어떤 기쁨은 내 생각보다 빨리 떠났고 어떤 슬픔은 더 오래 머물렀지만 기쁨도 슬픔도 결국에는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젠 알겠다. 그렇게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손님들일 뿐이니 매일 저녁이면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환한 등을 내 걸 수 있으리라는 걸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모른 채 지나가게 될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친구가 전화 한 통 없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면 다시 만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더라. 변해버린 사람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아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주더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